안녕하세요. 대그닥TV입니다. 여러분, 농막 설치할 때 이거 모르면 벌금 500만원 내셔야 해요. 요즘 시골에 토지를 구입해서 농막을 설치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국 지자체별로 농막에 대한 허용 범위가 다른 경우도 있고 해마다 관련 규정이 조금씩 변경이 되기도 해서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설치를 하게 된다면 잘못하면 농막을 철거해서 원상회복도 해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행강제금이 적용이 되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농막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이거나 농막을 설치해서 사용 중인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2023년 농지법 개정과 농막 단속 강화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농지법은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 생산을 증진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인데요. 정부가 농막 불법 증축 및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한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서 5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불법 농막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농림식품부에서 보도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감사원에서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작년에 전국적으로 농막 설치 및 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해서 농막 형태 기준 마련 등 농막 설치 요건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농식품부에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과 그동안 지자체 등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를 보관하고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우리가 알고 있는 6평이죠.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을 농막이라고 하는데요. 농막으로 전입신고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벗어나는 야간지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시설로의 이용 등을 하는 경우 또는 내부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뀌었는 내용이죠. 농막을 건축물로 신고해서 농지가 훼손되거나 영구적으로 별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고 일반 건축물이 아닌 가설 건축물로 신고를 하면 건축법상 3년마다 불법 증축 등 위반 사항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각 지자체별로 지침 해석 사례에 따라서 각각 다른 내용을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현장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한 조치라고 합니다. 어떤 지역은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떤 지역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이런 사례가 없겠죠.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사실상 주거 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어서 불법 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농업인에 한해서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서는 이번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과는 별개로 최근 농막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지역을 위주로 올해 3월 6일부터 24일까지 약 3주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막 설치 실태를 점검했다고 하는데요. 총 점검 대상이 252개 농막이었는데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129개 농막이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이 되었거나 농사는 제대로 짓지 않고 정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농지법 개정과 농막 단속 강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집과 먼 곳, 타지에서 작은 농지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나 농막을 세컨하우스처럼 사용하시던 분들, 모든 분들에게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 3년 전에 농막 분양도 한때 많이 상행해서 농막을 분양받으셨거나 앞으로 농막을 설치하고 농사를 지으려고 했던 실수요자분들 또한 앞으로 더 힘들어지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농막을 안 사는 게 정답일까요? 근데 만약에 정말 농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적법 절차를 받아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그냥 컨테이너 하나 놓고 농사 지으면 사용한다.
그건 적법적인 농막 설치가 가능하고요. 난 여기에서 자기도 하고 농사 지을 거다. 그러면 주택 기준에 맞게 건축이 된 소형 이동식 주택을 구입하셔서 건축 신고를 하신 다음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럼 카라반처럼 바퀴가 달린 집을 설치하면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왜? 바퀴가 달렸으면 건물이 아닌데? 이동하는 물건으로 보이니까 그건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법원 건축물 위반 사례를 참고하면 컨테이너 하우스는 그 자체로 건축물이라 할 수 없고 토지에 정착하기 이전에는 하나의 제조물 또는 공작물이지만 이것을 토지에 정착하는 행위는 건축에 해당된다고 판결이 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는 공작물이나 제조물로 문제없다. 하지만 토지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서 사용하고 있고 이거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큰 장비나 차량이 필요하다면 이는 건축물로 해당된다고 판결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카라반이나 컨테이너가 설치 후 이동이 가능하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겠죠. 바퀴는 있지만 그 바퀴도 지면에 닿아 있지 않고 별도의 디딤돌을 놓고 건축물을 놨다면 그것은 건축물로 인정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 달시님들 중에서도 앞으로 농막을 설치해서 사용할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이렇게 법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 개정된 법에 맞게 알맞은 용도로 변환을 해서 잘 사용을 하셔갖고 신고를 당하거나 벌금을 내는 이런 불이익이 생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돈이 되는 정보들을 제가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